How are you? 휴지예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카드깡을 통해 레어 카드들을 얻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마구마구 까대기에는 그야말로 완전 운빨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갖고 싶은 카드를 개별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갖고 싶었던 카드들 마구마구 사버렸습니다.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처음 보는 카드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안에 무슨 모르겠다. 카드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포켓몬 카드 상자깡 컨텐츠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니 하다하다 이거 뭐 포켓몬 상자깡까지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자, 첫 번째 상자 개봉했어요. 뭐가 들어있나? 오! 많아! 상당히 많아! 오! 우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샤이니 컬렉션이었나? 이렇게 반짝반짝한 카드들이 잔뜩 모여있는 컬렉션인데 무려 2013년에 나온 팩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거 안 살 수가 없더라고. 보면은 듀리비안, 샤비, 야 가지까지 있는데 이게 여기 일러스트도 상당히 커였고 이 카드 자체도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아차 뭐 추억의 포켓몬들도 많이 보이고요. 우와! 피카츄 뭔데? 랄토스, 거기에 릴리아? 인기 캐릭터가 이렇게 또 3종 세트 진화 형태까지 있으니까 너무 예뻐. 이게 하나하나 또 슬리브에 담아서 주셨네. 아 이게 배송이 카드가 망가져서 오면 어쩌나 불안불안했거든요. 아 다행히 잘 도착했어. 깜지곰, 링곰? 이거는 또 약간 레어카드인가? 색깔이 좀 다르네. 거기에 이제 카밀레 서포트까지 트레이너. 이게 한 장당 거의 3,000원꼴이어서 20장 샀으니까 거의 6만원 돈입니다. 옛날 카드라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 치고는 뭐 나쁘지 않게 구매한 것 같아요. 얘네 4개만 하더라도 충분히 구입 가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상자깡 대성공. 또 우편으로 온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까보자. 이거는 약간 불안불안한데 이 우편이 진짜 조심해야 돼. 오, 야 이건 진짜 꽁꽁 싸매져 있어서 뭔지 감이 안 오는데요? 제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지금도 계속 사고 있어가지고 정말 뭘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괜히 잘못 가다가 이거 카드 긁을까봐 겁나네. 여러분 이거 상자깡 컨텐츠도 나름 괜찮지 않아요? 뭐 카드깡처럼 진짜 확률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 기대감은 있잖아. 자 이분도 굉장히 좀 잘 포장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뭐야? 뭐야? 뭐가 들어있어?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카드깡을 하는데 무조건 확 특정 레어가 들어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떤 레어가 나올지 계속 설레 볼 때마다. 어? 이건 뭐지? 맞아요 이게 보낼 때 일반 카드랑 이렇게 덧대서 보내야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어 이분 센스 있으시다. 와 해피너스 특일이랑 피아나의 결이. 야 이 겁나 예쁜데? 제가 요새 또 이게 서포터 모으는 재미가 들렸거든요. 어 일러스트들이 예쁜 것들이 되게 많더라. 목표는 이쁜 서포터 카드들 모아보고 싶어요. 해피너스는 이것도 특일이랑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피아나의 결이 요것도 한 2만원? 그 정도 가까이 준 것 같은데요. 얘도 이뻐 이뻐. 카드들이 실물로 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예, 포켓몬 공식 스토어에서 제가 직접 구매한 거예요. 랄랄라 뭐가 들어있나? 오오오 와! 짜잔! 깨굴린자 V 유니온.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포켓몬 중에 하나가 요 깨굴린자거든요? 엄청 화려한 일러스트로 등장을 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어. 이건 또 뭐야? 웬 마스크에 들어가 있네? 이건 감이 안 오는데? 오호호 몇 장이야? 두 장? 두 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깝시다. 아 이거 그거구나. 이것도 기다렸던 녀석인데 귀여워. 구매 감사해요. 피카츄, 라이츄, 리자드, 찌꼬리따. 이거는 일러스트들이 굉장히 사랑스럽죠. 심쿵 컬렉션이라고 2016년에 나왔었던 팩이에요. 이게 이 홀로그램이 이게 하트로 반짝반짝하죠. 파일이랑 리자드, 이거 리자몽도 있던데 아 리자몽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심쿵 컬렉션에 가디안이랑 님피아 얘네 둘이 있는데 이게 진짜 예뻐요. 특일 버전도 있는데 그 녀석들은 거의 뭐 한 개당 가격이 7, 8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격을 떠나서 일단 매물 자체가 없어 걔네들은. 기회가 된다면 요 심쿵 컬렉션도 한번 싹
구매를 해보고 싶네요. 자, 다음. 이번 박스는 좀 묵직한데? 뭐가 이렇게 커? 나 이렇게 많이 산 적은 없는데? 설마 나 이거 사기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많이 산 적은 없는데 한 뭉탱이에? 아니 묵직해요 이거 봐. 아니 내가 봤을 때 일반 카드로 되게 두껍게 포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오 상당히 무거운데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왔구나. 큰 거 옵니다 여러분. 아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만 짜자잔 자석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오 사나 이게 상태도 좋고 가격도 뭐 나쁘지 않아서 그냥 바로 보자마자 무지성 구매했었어요. 사나 같은 경우는 한 2만원이었나? 그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상자깡 한 박스 쌌다 해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녀석인데 이걸 이렇게 바로 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오 나왔다 피카츄 CHR 버전. 요게 2019년인가 2020년에 발매한 드림리그 팩에서 등장하는 CHR 카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드랑 피카츄랑 같이 있는 이 모습 요거 너무 치트키야. 3,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자 다음 짠. 오 뺑돌이 일러스트도 진짜 잘 뽑혔고 너무 예쁩니다. 아 마음에 들어. 다음 누구야? 짠! 오! 카툴레야!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그 서포터 카드들도 다 모으고 있다고. 다 같이 이게 서포터 애들 모아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왔다 왔다 야청이. 야청도 꽤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갖고 싶었어요 사실. 삐삐! 삐삐인데 뒤에 릴리에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바로 무지성 구매. 요 근래 인기가 많아져서 얘도 매물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거도 한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남았죠? 한 두 개 정도 남았네요. 오, 자 다음 요번에도 묵직합니다. 와 이번에도 진짜 많이 들어있다. 무게가 꽤 돼요. 이건 뭐야? 와 진짜 꼼꼼하게 해주셨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제일 깔끔하게 포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아 요런 식으로 배송이 오면 그냥 진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지. 아 이거 나왔다. 아 지금 브이맥스 클라이맥스 물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갖고 싶었던 무한다이노 CSR 등장했습니다. 부클맥의 트레이너 버전이죠. 체두. 제가 이분에게 여러 장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긴 또 뭐가 들어있나? 아 이건 설마 포장용인가 그냥? 얘 포장용 일반 카드인가 보네요. 아 뭐가 들어있나 했네. 여긴가 그러면? 저기요 계세요? 우리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뭐지?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물건이 좀 빠져서 온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나 보다. 깜짝이야 여기 안에 여러 개 있었네. 채두 금랑 거기에 스쿨걸 체두까지. 체두는 원래 버전이랑 거기에 이제 부클맥 버전까지 같이 구매했어요. 부클맥 관장들은 이렇게 몬스터볼 날리는 구도라서 다 모아놓고 보면은 상당히 깐지가 날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상자입니다. 예상이 맞다면 그 카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진짜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카드 있다. 와 제가 오늘 샀던 카드 중에서 가장 비싼 겁니다. 짜잔!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릴리에! 와 진짜 이거 구하기가 제일 힘들었어. 이것도 2016년인가? 7년인가에 썬문 컬렉션에서 나왔던 카드라 이게 가격이 아마 15만원이 넘을 겁니다. 그나마 저렴한 가격이 15만원이고 한때 더 좋은 것들은 20만원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옛날 카드답지 않게 일러스트가 진짜 완전 고퀄이에요. 요 카드 똑같은 거 일본판으로 구매하려고 하면은 무려 300만원이 넘는데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킹북이네요. 상태도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야 진짜 갖고 싶었던 카드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영접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리에야 어서와라 나의 컬렉션에. 리에를 위한 오케이. 새로운 집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진짜 자석 케이스에 넣는 게 제일 이쁘긴 하더라. 자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싹 넣어주면 와우 이뻐 이뻐. 이래서 비싼 카드들은 이렇게 자석 케이스에 넣는군요. 현재까지 우리랑 릴리에 얘네 둘이가 2대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레어카드 파티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너무 훌륭하게 마무리 된 것 같아요. 오늘 상자깡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다음 편 보고 싶다고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예 재밌고 이쁘고 신기한 카드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행복 수집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휴바!